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주일에 4일씩 강의하니까 진도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 한 권을 택하고 계속 읽으니까 쭉쭉쭉쭉 진도가 나갑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는 한참 걸리잖아요. 지난주부터 뭐 했는지 잊어먹고 또 지난주 뭐 했는지 잊어먹고 그러는데 매일 아침에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이렇게 일곱 나팔 재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 근데 여섯 번째 나팔이 까지 공부했죠. 불고 그게 이제 어디까지 불었어요? 9장까지 했죠. 9장까지.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10장에 나오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나와요? 오늘 읽은 거 11장 14절까지도 안 나와요. 11장 15절에 가서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 상당히 긴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다 그랬습니다. 그 나눠드린 종이는 가지고 다니시나요? 어떻게? 예, 잘 접어가지고.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죠?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두 개의 막간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개의 막간. 그두 개의 막간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두 개의 막간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첫째는 지난주 금요일 날 공부한, 예? 무슨 책? 작은 책. 이 작은 책을 먹어라. 네 배는 달지만 배는 쓰리라. 그거 이제 작은 책, 복음에 대한 사명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막간 이야기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 이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에 성전을 측량하는 것 요거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내일은 이제 그두 증인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참 예배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예배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만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누구 보고 측량하라 그랬어요?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시겠죠. 우리가 이런 걸 신적 수동태라 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발음 잘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수동태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어로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래서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어요. 주어는 말하지 않았어요. 능동태로 말했으면 여기 또 특이하게 줬다 그랬어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는데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제단과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라 그랬고 성전 그 건물 바깥에 그러니까 성전 마당이에요.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그냥 냅두려 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왜 냅두려 두라 그랬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점령해가지고 1260일 동안 짓밟을 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크게 나누면은 그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있겠죠. 중앙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건물 바깥에 성전 마당이 있겠죠.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헤롯 성전은 조금 그 마당에 하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성들의 뜰도 있고 유대인만 들어가서 유대인의 뜰도 있고 제사장만 가는 제사장의 뜰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그걸 나누지 않고 그냥 딱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눴어요. 성전 안과 성전 바깥 마당.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당이 조에 조금 있는데 이 건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성전 건물과 성전 마당. 마당이 굉장히 넓죠, 성전은. 둘로 딱 둘로 나눴어요. 마당이 여러 개 있지만은 딱 둘로만 나눴습니다. 뭐 자세한데 마당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 안 건물과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측량을 하되 그 성전 바깥 마당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무려 1260일 동안 짓밟히도록 내가 내버려 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두 증인과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요한에게 뭘 줬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갈대인데 우리는 갈대들 있잖아요. 근데 갈대가 좀 이렇게 굵고 든든한 갈대라서 이 시대에는 이 갈대를 이 지팡이 같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측량 도구로 썼습니다. 측량 도구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이 갈대가 자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도 로마인들도 이 갈대를 좀 두꺼운 갈대들을 잘라서 자로 썼어요. 지금 자로 쓰는 나무가 대나무로 주로 많이 했죠, 우리나라. 대나무로 잘라가지고 자로 써요. 요새는 또 쇠덩어리 잘라서 하고, 요새는 플라스틱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아크릴 뭐 이런 걸로 이제 자꾸 자를 만드는데, 이때는 갈대로 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갈대가, 7규빗이었다릅니다. 7규빗. 이게 자는, 뭐 여러 가지 크기가 있었겠지만, 로마에서는. 유대인들 7규빗이니까, 규빗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라 그랬어요. 저는 50cm. 그러니까 3m 50 정도 되는 긴 자가 되겠죠. 긴 자, 그거였다면은.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줄자 있지 않습니까? 이사 가실 때 어떻게, 농사할 때. 줄자 찌익 되면 새로 돼가지고 쫙 줄자 재잖아요. 그러니까 자예요, 자, 이게. 자로 쓴 겁니다. 그 자를 주면서 그 성전과 성전에 있는 제단과 예배드리는 사람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측량하라. 자, 이 성전 측량은 에스겔서 40장, 48장까지. 긴 내용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공부했는데 수요일 날 이 내용이 뭐예요?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보고 성전을 다 측량하라 그랬어요. 이거 왜 측량하라 그랬을까요? 성전을 다 측량해서 정확하게 성전을 다 이렇게 어디가 메시지 얼마하고 다 안 다음에 성전 그 중간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요.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성전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0장 48장 문맥에서 읽으면 성전을 측량하는 행위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왜 측량하느냐? 성전을 다 측량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측량하라 그래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환상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니까 성전 안을 지금 측량하라 그랬죠. 성전 제단도 측량하고 예배자들도 측량하라 그랬어요. 왜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막 짓밟는다 그랬어요. 1260일 동안 짓밟는다 그랬어요. 거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거겠죠. 예? 그런데 그 성전 마당도 성전이고 성전 건물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건물도 있고 마당도 있는데 그 건물과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성전 바깥 마당과 마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두 가지만 오늘 아침에 이야기라고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모습이 교회의 양면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전 안과 성전 건물 안과 성전 바깥. 교회의 양면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외적으로는 핍박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보호를 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늘 이 문맥 속에서 이제 내일 공부할 두 중인 교회가 핍박을 받거든요. 그렇게 연결하면은 이게 잘 맞습니다. 이 말씀이. 예. 자, 그게 뭐예요? 교회가 이 안에 그 교회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로부터 침입을 받기 쉬운 곳이고 이제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 안에 교회 건물은 하나님 측량하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외부로부터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1260일 동안 짓밟는다 그랬으니까 엄청난 박해를 받지만 그 성전 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아, 핍박을 받는데 뭘 보호해? 순교자들이 막 생겨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보호는 그런 육신을 물리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이 와서 막 심지어는 목숨을 가져가려고 죽이려고 위협해도 거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렇게 보호해 준다는 거. 그게 무슨 보호예요? 영적인 보호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교자들은 죽었잖아요. 예수 믿다가 잡혀가서 죽었다고. 그럼 하나님이 안보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거니까 뭐가 뭐해도. 핍박받고 죽었는데 괜히 목 잘라서 죽이고 막 사지를 치셔서 죽였고 불에 태워 죽여버렸는데 보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 보호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죽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죽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어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 우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는 물리적인 보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해석자들이 요한계시록 주석들을 이제 읽다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좀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럼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계속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하고 이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저 여러분들 뭐 핍박받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핍박받나요? 얼마나 자유롭게 자기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중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얼마나 즐겁게 예배를 드려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에서 나라 왕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는 좀 이것도 맞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건 맞죠. 틀리지 않죠. 순교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자칫 잘못해서 그럼 교회는 그냥 계속 박해받고 환란만 받고 성도들은 맨날 핍박받고 환란만 받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성경과 어긋나지는 않지만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또 상당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안에 건물이 있고 성전 안에 건물에서는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이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이 있고 거기 또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사람들은 안 나왔지만 바깥 마당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신실한 성도들과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교회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마라.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마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진짜 교회 와서 여기서 지금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참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예배자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신실한 성도들을 말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교회는 다니지만 거기도 다 성전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쪽 발은 세상에다 걸어놓고 한쪽 발은 교회에다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딴 생각하다가 돈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그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한눈 팔고 사는 신실하지 못한 성도. 요새 그런 성도들을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나이롱신자 개만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한번 참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도 드려보지 못하고 그냥 탁탁탁 하는 그런 사람들이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그 성전 바깥 마당에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세상에 자꾸 한눈 팔고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 그럼 실질적인 뭐예요? 우상숭배자죠. 예수 믿고 우상숭배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돈 때문에 믿는 거지. 기도도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돈 안 주면 기도 안 해 성질나서 하나님도 욕하고 한 달 기도하다가 에이 돈도 안 주네? 그걸 기도하러 안 나와버리고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냥 돈 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신실하지 못한 거짓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1260일 동안 짓밟혀요. 짓밟혀.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이 다 문맥 전체에 다 맞습니다. 말씀. 자 바로 앞에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적행 열쇠를 열었더니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황충들이 메뚜기 떼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고통을 줘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실한 성도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고통을 주는데, 다섯 달 동안, 다섯 달은 이제 다섯 달이 아닙니다. 다 이게 상징적인 숫자예요. 고통을 주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는데 죽지도 않아. 그런 고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뭐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뭐, 알코올, 마약, 뭐,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GK,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우울증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정신적인 고통. 불안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현대인들이 뭐 상당수가 불안과 우울로 시달리고 있는데, 자살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괴롭히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 신실하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마귀 가서 건드리지 못해. 왜? 이 사람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성전 바깥 마당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징적인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 받지 못하고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유린하고 짓밟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여섯째 나팔 불 때는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사로잡혀 있던 막 천사 네 명을 풀어주니까 이 천사 네 명이 나오면서 약 2억의, 예? 이 귀신 떼들, 예? 이 악한 영들하고 같이 2억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 떼들이 몰려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무려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죠. 그건 실제로 죽여요. 3분의 1을 죽여요. 그래서 그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 와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있고 그냥 성전 바깥 마당만 밟고 가는 무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보호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상당 경각심을 줍니다. 경각심. 그리고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셔. 아, 내가 신앙생활을 빠르게 해야 되겠구나. 진실한 예배자가 돼야 되겠구나. 성전 마당만 밟고 한 발은 세상에 걸어놓고 한 발은 바깥에 걸어놓고 내가 그런 성도가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도 저도 읽고 해석하면서 그런 걸 돌아보게 되죠. 아,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지? 아,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은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아, 내가 좀 어제 죄졌다고 아, 나는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인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예배도 정말 참 예배자가 돼야지. 성전 안에 예배하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죄를 짓더라도 내 마음속에 좀 회개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건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더 경각심을 주고 일곱 나팔은 깨닫게 하는 거거든. 나팔이. 그 중간에 막간 이야기인데 우리가 깨닫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또 그냥 똑같이 또 그러고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내일 또 잘못을 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죠. 목사도 그렇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여기 진실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하나님 그런 사람만 보호하신다면 뭐 한 사람도 보호받을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인침을 받은 사람, 로마서 언어로 말하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사람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늘 나를 깨우치죠, 깨우쳐. 자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 예배를 돌아보게 하고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꾸 자라가는 거지. 장성해 가는 거죠.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오셨으니.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게 막 겁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 그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또 끙끙 머리에 끈 묶고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설교를 안 들은 것만도 못하지. 설교를 듣고 아, 깨닫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의 의미를 전혀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꼭 물리적인 보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필요하실 때는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때로는 교회가 환란과 핍박을 받도록 하시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성도들이 고문도 당하고 때로는 죽어요. 그냥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보호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 교회는 이 시대 교회들은 다 핍박받는 교회예요. 그때 이 보호하신다는 말은 아까 제가 첫 번째 해석했던 그 말씀처럼 그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보호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죽었으니까. 우린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 예? 죽었는데 뭐 보호를 해줘 하나님이. 예수 잘 믿어도 죽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도 이슬람권, 공산권에서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나 또 중동 이런 데서 붙잡으면 죽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신 건가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여기에 뭘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영이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 영혼들이 계시록 6장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세상께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 거짓 복음에 오염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강단에서 가르쳐갖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이 거짓 복음을 계속 얘기해놔가지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오염이 돼 있어요. 이 소리에. 그래서 어때요? 내가 조금 뭐 하다 사업이 좀 안 되고 에? 하나 뭐가 좀 이렇게 어렵고 아프고 그러면은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튀어나오고 막 우리 막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좀 안 되면.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구원이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 그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성숙시키시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너무나 잘 믿고 복음을 이제 내일 나옵니다. 두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잡혀가서 죽어 핍박받고 그러면 그건 안 지켜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어요. 순교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마귀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릴 때 죽음을 가지고 온다 그랬죠. 죽음. 왜? 사람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 많이 배교했어요. 예? 물론 배교한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자들은 지켜주세요. 그래서 신실한 자들은 감옥에 가든 고문을 당하든 순교 죽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축복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거지. 예? 뭐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어우 저 사람 또 축복 많이 받았네.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 또 안 주세요? 물론 인간이니까 좀 그런 말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필요한 거.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염된 생각을 다 떠어내고 가장 영광은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하고 로마서에 나오잖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 전에 핍박을 받았지만은 평화롭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지금도 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 힌두교권에서 예수 믿다 잡히면 죽어요. 가족 쫓겨나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영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평화 속에서 지켜주시기도 하셔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온갖 마귀가 와서 우울증, 불안증, 별것으로 다 고통을 주려고 할 때도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지키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기도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마귀가 시글시글하게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죽음으로 마귀가 위협을 해도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확신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